먹자. 지영, 밥 먹자고. 뭐 먹지? 시켜 먹을까? 아니, 네가 해줘도 되고, 먹을 거. 시켜 먹자. 뭐 먹을 건데? 뭐를 먹어야 되겠... 뭐를 먹어야 될까? 뭐 먹을까? 살 안 찌는 거. 그런 거 없어. 쌀국수? 싫어. 뭐, 어차피 네가 먹고 싶은 거 시킬 거잖아. 이거 사고 나서 진짜 아예 나오질 않는구만. 샀다고 뭐라고 하더만. 있으니까 보는 거야. 아니, 뭐 먹을 거야? 뭐 먹어야 될까? 아, 메뉴가 너무 많아. 찜닭? 응. 어? 쌀국수? 그다음에. 짜장면? 아, 짜장면 안 땡겨. 지금. 됐어, 그 중에서 골라. 나 저기 초밥. 초밥도 괜찮지 않아? 별로야? 봐볼게. 껌딱지 아주 껌딱지. 여기가 더 나아, 어때? 거기가 더 나아? 아니 그냥 아무거나 먹어. 여기가 더 나아, 거기가 더 나아, 오빠. 너 지금 못 고르겠어? 뭐 하려고? 좀 이따 해 그냥. 아, 아직 배달 올라오면 막 많이 남았는데. 오빠, 저 먹은 거좀 치워. 어디 지금 지금까지 저거 안 치우고 있네. 아니 갑자기 청소를 왜 해야? 원래 하루에 한 번씩 하잖아. 밥 먹고 해. 로봇 청소기 돌리면 돼 그냥. 내가 하는데 왜뭐 하지 말라 그래? 아니 근데 오빠는 왜 이렇게 방에 이렇게 털이 많은 거야? 진짜? 다 어디 털 어디서 빠지는 거야 이게? 털, 다리털 막 그런 데서 빠지는 거지. 진짜 이 구역은 털방이야, 털방. 진짜. 먹고 해 그냥. 어? 앉아. 이거 이불 다 빨아야 돼, 이거. 이불 다 아, 빨자, 지금 이거. 왜 그러는 게 갑자기? 삘 받았어 또? 응? 아니, 빨때 됐어. 근데 이거 이불 산거 있잖아, 저번에. 이거 보풀악지 너무 많이 나. 이거 별로야, 비추천. 별로인 것 같아. 아, 그니까 되게 좋거든. 색깔이나 뭐 이런, 뭐, 느낌도 되게 좋아. 근데 보풀하기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 금방 생겼더라? 그지? 너 것도 생겼지, 보풀하기. 금방 생겨. 이거 다 털어서 세탁기 넣어야 되는데. 털 때문에. 삘 받았네, 또. 저것도 안 치웠어. 아니, 저거, 카메라 지금 찍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서 치우려고 한 거야. 삘 받았어 지금? 나필 받으면 집다 뒤집어 엎는 거 알지? 진짜 저는 나 진짜 이런 버튼 이런 데에 다 닦잖아 완전 눈에 보이면. 아 그러니까 하나 거슬리면은 꼭 끝까지 끝장 보더라고 항상 보면. 지금 삘 받은 거 같아 약간. 오빠 다리털 때문에 털이 그렇게 많은가 봐. 아 다리털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야 나. 오빠가 내방 왔다 가잖아. 그러면은 머리카락이든지 다리털 끊긴 거 있지 마. 너 것도 되게 많아, 네 나, 머리털도. 봐봐, 나 다리털이 없는데, 나는. 오빠는 겨털도 있고, 나 겨털, 진짜. 머리카락 내가 주워, 내 거는. 너 것도 빨아, 이불. 아, 안 들어가요. 이불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영, 이거 마이크 새로 산거 한번 테스트 해보자. 거기 왜 지금? 먼지 쌓였던데? 먹자. 쌀맛을 소변할 때 그래? 이거 처음 먹어봐. 이 이름 뭐라고 했지 아까? 해리초밥. 아니. 이거 이름 뭐라고 했지? 뭐였지? 푸토 뭐 나도 처음 뭐라는지? 먹어봐. 푸토막인가? 그거 유튜브 보니까 사람들 많이 먹더라, 그지? 맛있겠어 아주. 응? 초밥 오랜만이다 그지? 그니까 이거 뭐야 장국이야 이런 거 다? 응 3개나 줬다. 3인분이니까
야, 우리 이거 있잖아. 어? 마이크 산 거. 이거 테스트 해볼까 한번? 어? 이거 마이크 산 거.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거 따로따로 다 충전했잖아. 이거 안 보잖아. 알아, 세 개 짜라라. 어,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뭐 에어팟처럼 이렇게 충전된다? 그거 바로 연결된다며. 어, 바로 연결돼, 그냥 알아서. 그리고 배터리도 되게 오래 가는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이걸로? 알았어, 야. 그 또 오빠가 목소리가 크고 나는 좀 작잖아. 어, 이거는 또 따로 조절할 수가 있어. 왼쪽, 오른쪽 해서 소리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앞에다 이렇게 놓고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그냥. 응? 그냥 갖고 먹어봐. 여기 앞에다 놓고, 이렇게. 어. 이 음식물 흘리면 어떡해? 안 흘려야지. 한번 바꿔볼게, 지금. 마이크. 응. 지금 마이크 바꿨어, 지영. 괜찮은 건가, 마이크? 잘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 잘 될까? 나 몰라, 지금 이거 아까 그냥 노이즈 없애게 그 세팅만 이렇게 막 여러 개 해봤거든? 근데 지금 잘 찍히는지 몰라. 처음 게시하는 거라. 이거 그것도 있어. 위에 이렇게 바람 불 때 이런 털 같은 거 달리게 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것도 있어, 따로. 뭐야, 관심 없어? 이제 먹어도 돼? 잘 먹겠습니다. 어, 나도 거기다 꽂을까? 김장찌개. 지금 내 목소리는 조금 줄여놓고 너 목소리 켜놨거든? 그래도 내가 더 크겠지? 맛있어? 응. 어, 와사비. 맛있네,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 와사비 위에 올려놓은 거야? 응. 어우, 쎄. 오빠 와사비 많이 먹잖아. 아우, 쎄. 근데 너무 쎄다, 이거. 아우. 아우, 눈물 나. 강력한 와사비다, 이거. 응. 생와사비. 짜장 간식 줬어? 응.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응. 여러분, 저 이건 징그럽죠? 야, 그거 하얗게 불어올랐다, 되게. 응. 근데 지금 피부가 재생되고 있어. 잘 되고 있는 거래. 제가 어제 여기 뭐 세 개가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야. 원래 한 개였거든요?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만져줘서 피부과 가서 물어보니까 편평사막이래요. 근데 이게 없는데요. 빨리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뺐어요. 편평사막이. 짜장이 승질났어요. 그리고 짜장이는 꼬리에 표피낭종인가? 어, 그거 나서 수술하고. 그거 나가지고 찌개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군대 가면은 얘가 답답한지 오자마자 바로 제가 씻고 하는 동안에 바로 빼버려가지고 제가 벨밴드 붙여놨어요, 이렇게. 아, 근데 이거 좀 겁나는 게 지금 마이크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잖아. 만약에 이거 먹었는데 처음이라서 다 먹었는데 삐 막 이러면 어떡해? 그럼 날리는 거지. 그럼 하나 더 시켜 먹을까? 근데 이거는 먹을 엄두가 안 나는데 너무 커갖고? 근데 내 생각에 오빠는 들어갈 것 같아. 이거? 응. 너무 커. 이렇게 먹는 게 아닌 것 같아, 이거. 한 입에. 뿌개질인다, 이거. 우와. 엄청 커. 이게 어떻게 들어가? 손바닥만 안 돼. 안 들어가지, 이건. 아, 근데 초점도 안 잡히네. 손바닥만 해. 오! 어. 들어갔어. 와. 맛은 있다, 근데. 저렇게 했는데 맛없을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원래 한 입에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한 입에 먹을 수가 없어, 이거 일반 사람은. 근데 먹는 사람 많던데? 너 이거 좋아하는 거잖아. 응. 나는 라꼬, 초생강 이런 거 좋아해. 어? 거기도 따로 들어있네? 마이크 잘 들어가고 있겠지? 어떡하지? 뭐 어떡해? 당근맛 개똥? 응? 들어갔어. 근데 씹을 수가 없지? 응. 이거 먹고 어디 갈까? 짜장 엄마 집에 갔다 오자. 엄마 집에 갔다가 짜장 산책 찍고 오자, 그러면. 응. 거기 갔다 올래? 경북도성 갔다 올래, 경북도성? 저번에 갔던데? 그래. 거기 좋잖아.
거기 짜장이 산책 겸 마이크 테스트 하러 가는 거야 지금. 응. 나 마이크 테스트. 응. 관심 없지 지금 초밥 먹냐고. 아니야 관심 있어. 짜장이는 닭백숙. 닭죽이야 그거? 닭백숙 짜장 강아지 전용이야. 이거 밥그릇 오해하실까봐 말하는 건데 이거 저희 유리 밥그릇으로 다 바꿔가지고 이거 짜장이 이런 거 줄 때 쓰려고 한 3개 정도 남겨뒀어요. 아 네. 맛있어요. 그릇 같이 쓰는 줄 알고 막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가끔. 근데 사실 나는 짜장이랑 뽀뽀하고 막 그러는데. 맛있대? 짜장이 미용했잖아 오빠. 그치? 좀 있으면 딱 해지겠다. 근데 지금 구름에 가려져서 어? 딱 저거 원래 해 넘어갈 때 이렇게 찍어야 이쁜 건데. 사진 명소야 그치? 사진 찍어줄까 내가? 저기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바람! 바람 소리 많이 들어가겠다. 세상에 너 안 추워? 나 뒷걸음질 때 다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있나 봐줘. 오빠 근데 나는 있잖아 나 딱 내렸는데 똥 냄새가 나는 거야. 그 어. 마스크를 딱 썼는데 나는 내 입내 이 마스크나 내 입냄새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똥 냄새 많이 나지? 어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오빠가 똥 냄새라지 이래서 아 내 인중 냄새가 아니구나. 소똥 냄새야 이거? 그래 나 양치하고 나왔는데 어 바람 장난 아니다 그치? 응. 갑자기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여기 오니까? 세상에는 그냥 마냥 신났고 좋지야 지금. 아 또 똥냄새 난다. 소똥냄새. 바람 너무 불어. 뭐라는지 못 들었어. 바람 타고서 똥냄새가 더 난다고. 어 여기 이쁘다. 어머 여기 이뻐. 신났어. 응? 그냥 신났어 마냥. 귀여워. 야 이따! 아이 좋아요. 가봐. 얘는 이렇게 그냥 얘는 잔디만 들어가면은 이렇게 뛰어 진짜 막 기분이 잔디를 되게 좋아해 그 아스팔트보다 기분이 업되나 봐 막 똑같은데? 아니야 똑같아 일단 니가 잔디만 들어가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엄마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았나 봐 왠지 알아? 왜? 우리 엄마도 진짜 관리를 안 하잖아. 진짜 화장도 안 하고 선크림도 안 바르잖아. 엄마도 진짜 그래. 이거 저기. 이거. 내가 엄마 이거 바르라고. 이거 요즘 이거 눈에만 바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발라. 아 이거 너무 꼽잖아. 왜 안 바르냐고. 내가 바르고 싶을 땐 발라. 맨날 발라야 돼. 나스 왜 먹어 이거? 그래, 얼 피부 얼마나 좋아 피부 좋은데 왜 피부 관리를 안 해? 짜잔 우리 짜잔 짜장이는 집에서 나 먹을게 지금? 식사 안 하셨잖아요. 안 먹었는데 이거 뭐야? 너랑 안 먹었어? 아 자주만 저희는 아까 점심 먹었어요. 이거 엄마 응. 이거 갖고 왔어. 뭐? 아 이거 여기서 보내준 거거든? 응. 오빠도 검정색 지금 입었어. 응. 엄마 말고 오빠 철리 나한테는 클 것 같은데? 이거 딱 보니까 좋을 것 같다. 이거랑 세트야 그거랑 이거랑 그럼 이거는 엄마 어때? 야광이네. 집에서 입으라고 엄마. 아 위에 한 세트?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어. 그래요. 집에서는 입어도 돼. 왜냐면 나한테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핑크색도 있잖아. 핑크색도 있는데 내가 집에서. 얘 여보 옷 좀 쌌네? 한번 강아지. 어? 여보 옷 좀 쌌네. 아. 짜장이? 진짜. 아, 배변 패드가 없었어. 안 깔아놔가지고. 모자 좀 벗어. 왜? 어? 왜 벗으라 그래? 모자 왜 쓰고 있어 집에서? 모자 다 머리 눌려가지고. 어차피 이거 먹고 갈 건데 뭘. 나 근데 아까 초밥이 소화가 안 돼 지금도 진짜. 농담 아니고. 오빠 맛있는 거 시켜 먹자 그랬잖아. 요거 한번 먹고 가자. 나 그거 샀어. BLT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빅맥 BLT. 아 새로 나온 거? 응. 빅맥에다가 나는... 뭐를 추가한 거라던데? 난 새우버거 좋아해. 엄마 이거 먹어봐. 이거 맥너겟이야. 이거 찍어서 먹는 거야. 너 맨날 슈슈 먹잖아 슈슈. 맛있겠다. 치킨 같은 거야 엄마 이거.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 그죠? 응. 이거 찍어 먹어 엄마. 애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짜장이 어디였냐? 짜장아. 짜장. 귀여워. 아 먹고 싶대요 짜장이. 짜장아. 새우버거가 제일 부드럽던데? 엄마가 새우버거 제일 좋아. 제일 부드러운 것 같아.